이 배치에서 세워치기는 거리가 멀어서요. 정확한 두께를 맞추기가 어렵고 키스 위험도 있습니다. 원뱅크샷 접시를 치는 것이 좋은데요. 원쿠션 지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역회전을 이용해서 접시를 칠 때만 사용하는 계산법을 소개하겠는데요. 계산법은요. 1 적구수 곱하기 수구수 는 원쿠션 수라는 계산식입니다. 그림에서 1적구는 5에 위치해 있고요. 수구수는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4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원쿠션 수는 그러니까 20이 되겠네요. 이제 역회전 3팁으로 부드럽게 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 치면 쿠션의 반발로 각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주 만나는 배치는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